컷이라는 회사 가장 기억에 남고요. 일단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저희가 이 영화를 대단히 이제 긴 프로젝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감독님이 뭐 노트북을 팔아서 카메라를 사고 카메라를 팔아서 뭐 녹음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상황도 있지만, 저희가 또 영화를 이제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의도치 않게 제가 만든 영화로 이제 덥석 시작을 하게 됐는데, 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얘기도 들어서 아 우리도 좀 진지하게 영화를 한번 접해보자 해서 스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중간에 쉬어야 하는 시간도 있었고, 그 배우가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또 실제로 많이 겪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컷이라는 게 조금 뭐랄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고, 그래서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제 감독님이 좀 덤덤하게 혹은 이제 약간 미소를 띄면서 해달라고 했는데, 그때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왠지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이제 좀 슬픈 느낌이 좀 나와서 계속 했는데, 나중에는 감독님이 그냥 이제 그게 나은 것 같다 하면서 쓰셨는데, 저는 이제 그 기억이 가장 많아요. 그게 그때가 눈도 가장 많이 왔고